네, 침실 욕실을 들어갈 텐데요. 도어부터, 도어는 이제 베이지색 계열의 도어를 활용을 했고, 상부에 아담한 쿠아 유리를 활용을 했고요. 역시나 뭐이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혹은 조명이 켜져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어 상부에 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협소한 공간이에요. 실제 이 공간이 제가 이 영상물에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미션이긴 한데, 자,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상부에는 세탁실하고 동일한 햄펠 제품 자동 대포 기능이 있는 환풍기 설치를 했고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 면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좌변기 자체가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는 좌우 아마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공간을 빼야 됐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좌변기를 좀 넣어야 됐고요. 보시면 이 모든 요인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반신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반신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반신욕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세면대와 좌변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인 반신욕기가 우선 들어가야 됐고, 그 외에 세면기는 들어가면 좋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욕실은 그래도 두 개여야 된다면 샤워하는 공간, 세면 구간, 좌변기 구간 이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보시면은 반신욕기가 들어가면서 실제 세면대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면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에 들어가는 미니 세면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담하고 이뻐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세면대 바로 앞에는 이렇게 거울로 배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이 공간에 확장감을 줬습니다. 실제로 이 코너 세면대를 활용하시면 디자인 잡을 때좀 용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요. 실제 이 사이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줄자로 한번 재드릴게요. 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보시면 가로가 32cm에 이쪽 같은 경우는 39cm. 굉장히 좀 작은데 손을 씻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세면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가 설치되면서 이 가벽 뒷공간이 또 남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벽 뒷공간에는 이렇게 이제 타일로 조적벽을 쌓아서 상부에 대리석을 얹힌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해드렸어요. 이 공간이 정말 예술이죠.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체가 다 타일과 대리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또 혹시나 샤워하다가 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이 대리석 자체는 약간의 기울기를 다 줬습니다. 이 가벽을 설치하면서, 이건 조적 가벽이에요. 조적 가벽을 설치하면서 앞쪽에 코너 세면대를 설치했고요. 코너 세면대는 보시다시피 도어와 정말 한 3, 4c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디테일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벽 뒷공간은 또 충분한 수납 공간. 왜냐면 이 반신욕기 자체가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테두리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어떤 재료 같은 걸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또 수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수납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샤워기로 해결도 할 수는 있었지만 이걸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크게 3칸 정도 되는 선반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또 이 만들었던 가벽을 활용해서 가벽에 이렇게 샤워기를 고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특히 이제 타일 같은 경우도 상부하고 하부하고 이렇게 두 개의 타일로 디자인을 나눠서 했습니다. 타일 자체는 전체적으로 엠브라 타일이라고 해서 사이즈는 290x195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벽체는 좀 길쭉길쭉하게 디자인을 했고 하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예, 역시나 이번 현장에서 사용한 욕실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과 벽 모두 다 스페인 수입 타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나타키라고 하는 패턴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가운데 이제 점색상이 알록달록한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부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들어간 알록달록한 포인트 타일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타일들로 시선을 뺏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설계할 당시에 저희 디자이너와 70cm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보시면 63cm 정도 확보가 됐네요. 어떠세요? 지금 이 정말 협소한 화장실을 이렇게까지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시면 이런 도어가 안으로 열려야 된다라는 거를 지켰고 또 세면대도 설치를 했고요. 세면대 상부에 거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벽을 설치해서 가벽 뒷부분에 총 3칸의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또 사용성에서도 떨어지지 않게끔 상판은 대리석으로 견고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가벽을 활용해서 가벽에 이렇게 샤워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했고요. 또 보시면 이 공간에 심지어 욕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신욕이 가능한 반신욕조를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또 바로 측면에 남는 공간에 좌변기를 설치를 했죠. 이 공간 자체를 설계할 때 진짜 몇 번을 바꿨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세탁실도 만들어야 되고 세면대도 들어가야 되고 반신욕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바로 이제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은 뭐 설계 단계서부터 정말 여러 번 설계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렇게 애정도 가고요. 촬영을 끝내고 싶지만 이렇게 남은 공간 하나하나 더 조금이라도 더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애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고객님도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 디자이너와 저희 시공팀 또 저까지 모두 이 공간을 만들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 또 그거를 저희가 디자인적 기술과 설계적 기술 혹은 시공적 기술로 그거를 잘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저희 웃음건축도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월 21일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가네요. 이것으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 이곳에서도 웃음 가득한 공간이 돼서 저희 고객님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말도 버벅이고 그랬는데
또 구독자분들께서 잘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